Certainly, 확실히 praise, 칭찬은 is critical, 민감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To a child's sense of self-esteem, 어떤 아이의 자존감에. But, 하지만, when given too often, 너무 종종 받게 되면, for too little,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It kills, 그것은 죽여버립니다. The impact of a real praise, 진정한 칭찬의 영향력을 없애버립니다. When it is called for, 그 진정한 칭찬이 요구할 때, 요구될 때. 첫째 문장부터 약간 좀 포스가 느껴지네요. 일단 이게 크리티컬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크리티컬 하면은 이제 민감한 건데 민감할 정도로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결정적이란 뜻이죠. When it is given 했을 때 이게 앞에 it is가 생략되어 있는데 칭찬이 주어졌을 때란 뜻입니다. 칭찬이 주어졌을 때 너무 종종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it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진짜 칭찬의 영향력을 갖다가 없애버린다는 뜻이고요. 여기 나온 it는 뭘 봤냐면 앞에 나와 있는 real praise를 봤습니다. 진짜 칭찬이 is called for니까 소환되다, is called for 요구되다, 요구될 때 각각의 it가 가리키는 게좀 다르다는 걸 느꼈죠. 그거를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veryone needs to know. 모든 사람은 needs to know 하니까 알 필요가 있습니다. They are valued. 자신이 가치를 부여받고 있고, appreciated.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And praise. 칭찬이라는 것은 is one way. 하나의 방편으로서 expressing such feelings.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시. 그런데 하지만 단지 after something are praiseworthy 칭찬의 가치가 있을 만한 무언가가 has been accomplished 성취된 이후에 그렇게 돼야 되지요.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bu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이 뒤집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칭찬이 그 하긴 하되 단지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갖다 붙여서 쓰는 어법이에요. 조금 이해가 됐죠? 조금 더 자세한 어법을 설명하면은 노 다음에는 목적절이 끌고 있는 that가 생략이 돼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나온 such feelings라는 게 뭐겠습니까? such feelings는 바로 자신들이 값어치 있다고 느껴지고 인정받게 느껴지는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 Awards. 여러 상들은요, supposed to, 마땅히, rewards,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reactions to positive actions.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여러 행동에 대한 반응들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honors, 보 영예로운 것들이라는 것이고, post doing, Something well, 좀 좋은 일, 뭔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영예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거기 리액션이라든가 또는 아너라든가 하는 거는 전부 다그 파지티브 액션스를 좀그 보완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파지티브 액션스라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즉 영예로운 일이라는 거죠. 뭔가를 갖다가 잘했을 때 나오는 영향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be supposed to be 하면은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 The ever present danger. ever니까 늘상 존재하는 이죠. 늘상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in Handing out. Handing out이라는 건 부여해서 나눠주는 거죠. Such honors. 그러한 영예로 바로 그러한 칭찬을 갖다가 부여해 주는 거죠.
too lightly, 너무나도 가볍게 주게 되면 그 문제는 뭐냐면은 children, 애들이 may come to depend, 아마도 의존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on them, 그러한 such honor들에 대해서. 그리고 do only those things,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것들만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they know, 애들이 알기에 will result, 앞으로 결과론적으로 상이 존재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기가 구문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전체 주어를 살펴보면은 그 the ever present danger가 주어고요. 동사가 있습니다. 데트는 이제 보호어조로 이끌고 있는 데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파트를 보면 이제 come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면 뭐뭐하게 되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may 누가 또 걸치는 거죠. 아마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그 데트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이제 주격입니다. 왜 주격이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기 they will을 싹 지워 보세요. 지워 보면 뒤에 will이라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they know that. 그러니까 they know 같은 건 삽입이라고 해가지고 가로로 쪼매면은 조금 더 편안합니다. 바로 will result in prize 나왔죠. 바로 이 will result라는 동사 파트에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앞에 있는 that입니다. Understand? 좀 어려운 듯 하지만 따라올 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트럭처는 좀 어려운 듯 하니까 복합적인 게 많이 나왔잖아. 그런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줄 테니까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세요. If they are not sure, 만약 걔들이 are not sure니까 확신하지 않는다면 they can do well enough, 그들이 충분히 잘해가지고 to earn merit badges, merit 공원 배지죠. 칭찬 배지겠네요. 칭찬 배지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을 못하게 된다면, 또는 if gifts are not guaranteed, 선물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애들은 아마도 avoid, 피할지도 모릅니다. certain activities, 그런 활동들을. 그런 활동들이 뭐겠어요? 칭찬받을 가치가 있는 거죠. 뭔가 대가가 있어야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대가가 없으면 행동을 안 합니다. 자, 여기도 조금 어려웠나요? 외를 꾸며주는 게 인압인데, 요 잘하는 것이 충분해가지고 얻게 되다. 이렇게 리딩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부터 하면은, 메리 배지를 얻을 정도로 충분히 잘한다.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어렵지 않았죠?